안녕하세요. 홀그린TV입니다. 예, 시집 가요. 아, 그리고 요거는 시집을 보내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부산도. 그렇게 덥던 날씨가. 근데 여러분들, 시베리아에서, 한랭전선이 발달했대요.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와서 토요일 날은 뭐 영하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는데, 많이 추워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목이 잠겨요. 그러다가 보면 목소리가 툭툭 내뱉듯이 밉게 나가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흐린TV입니다. 안녕하세요, 흐린. 이렇게 되거든요. 감안하시고요. 되게 피곤해지거나 이러면 목소리에 조리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근육에 따라서 조리고 이렇게 펴고 하는데 목이 이제 또 굳어가지고 강약 조절도 안 되고 말이 미워요. 또한 번씩 툭툭 내뱉는 게 시원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는 분주한 것을 그렇게 한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 영상에 이게 있어요. 이제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또 업데이트를 해놔도 그걸 찾아 보시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언니들이. 그러면은 다시 지금 어차피 이걸 하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태를 예,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두시고, 그냥 이불을 뚫뚫 말듯이 이렇게 두시고, 수태의 양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제가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요 실을 먼저 깔았어요. 이 실이 보기 싫으면 낚시줄 사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태든 이런 아이들은 약간 녹조도 끼고 곰팡이 아니면 곰팡이도 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불 말듯이 이렇게 말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뿌리들은 잘라 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말아 보게요. 김밥 말듯이 한번 말아 보게요. 그러면 여기다 깔았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 수태를 여기 옆에 거를 이렇게 말아요. 여기다가. 네. 진짜 그냥 말아요. 여기다 말아요. 옆으로 말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조금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수태를 넣고 싶으시면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네. 이렇게 조금만요. 너무 꽉하지 마시고, 밖에서 어차피 뿌리가 흡수를 할수 있는 그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갈수 있는 곳이 망이었었죠, 요 망. 그런데 수태를 해놓으면 뿌리가 수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분주를 한다든가, 다음에 떼서 다시 뭐 굴피 옮긴다든가 할때 용이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태를 안 넣어도 되지만 수태를 살짝 여기에 넣어주면 뿌리 형성이 돼서 수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쏙 빼서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은 엉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딱 묶어주시고 실이 일단은 실 자체를 내가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을 때 예, 편리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시고, 요거를 또 다시 말아요. 이렇게 안아들어요. 애기 이불 싸가지고 이불 요렇게 요까 요 애기를 안을 때 요 채로 이렇게 끌어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아주세요. 이렇게. 요거 잊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이냐면, 요거를 끊어지지. 요거, 될수 있으면 안에 말아 넣으면 좋은데요. 잘라도 무방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지금 어떻게 돌렸는지 아시겠어요? 사각으로 바스켓이 있었잖아요, 이 플라스틱이. 그러면 살짝 여기 옆으로 가서 자요. 이 정도 하면 수태가 안 떨어져요. 자, 요렇게. 그 사각 옆으로 돌리는 거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태를 꽁꽁 말아주면 제일 좋아요. 수태도 꽁꽁 말면 이렇게 모여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두고,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금방 요거 수태 닿았다고 파래진 거예요. 여기다 조금만, 그러니까 이 바스켓하고 뿌리가 이게 벌어져서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나는 뿌리들은 이제 요리 들어갈 거거든요. 요리. 수태 안으로. 그래서 너무 수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모양을 만들면 수태는 또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예.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지나가도 되고요. 딱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나갔냐면요. 여기에 해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리조리 살살 뭐 골고루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만 감으면 돼요. 참 쉽죠잉. 그 목소리가 아, 예예예 하고 예쁘게 안 나와요, 여러분. 뭐 원래도 예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제 목소리 듣고 힐링 되신다는 분이 있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지금 부었잖아요, 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가는 목소리. 그러니까 원래도 굵잖아요, 제 목소리가.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귤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들 난사랑 K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언니가 7학년이세요. 7학년인데 다 밝히면 싫어하실까봐 7학년만 밝힐게요. 근데 그걸 이렇게 혼자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유튜브를 비공개를 하면 이 영상이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나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공개하고 싶어지면 그때 공개하시면 돼요. 다만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꽃이 피고 지는 나의 영상 일기가 유튜브 일기를 쓰시면 돼요. 그러시다가, 아, 나도, 그냥 공개해볼래? 라고 하면은 공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난사랑 K님이세요. 이렇게 조금 한번더 응원해주시고요. 소통해주시고요. 네. 댓글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 해주시는지 몰라요. 용월라제 그 영상 찍어 보내주셨죠. 귤 보내주셨죠. 귤 맛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마음이죠. 그 멀리 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라고 영상 보내주신 거라서.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잉?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상상되세요? 모스볼. 일본어로는 코게다만. 그냥 왜 여러분들 수태 꽁꽁꽁꽁꽁 말아서 이렇게 해놓을까? 근데 수태볼만 꽁꽁꽁꽁 말아서 거기다 밖에서 붙이니까 안 좋아요. 수태볼을 말을 때, 뭐, 이런 거? 수태망, 우리 있잖아요. 수태망, 그걸 넣어서 거기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도 괜찮듯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스킷을 굳이 떼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이제 뭐 멀리서 얘들이 수입된 거잖아요. 멀리서 여행을 왔고 또 나한테 왔는데 내 환경에 적응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스트레스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도 퐁신퐁신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주면 일주일은 견딜 거예요. 또 뭐. 예. 네. 그래서 그 모습을 한 생각? 예. 네. 보이지 않으세요? 네네네. 요거? 어제 주문하신 분 중에서 요거 달라 그러면 요거 드릴게요. 근데 일례 제가 택배 보낸 다음에 연락이 오면 못 보내드리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걸어놔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상태로 요거 하나는 이렇게 길죠. 요 상태로 매일 물 줘야 되잖아요. 매일. 그러면 완전한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저는 매일 물못 줘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상태로 물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물에다 그냥 저면 이렇게 해서 저면간 저는 싱크대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싱크대에 척 걸쳐 놓거든요. 싱크대에 물 많이 받아서 액비 타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적어도 이거 수태를 감아 써도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저면가수를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편한 말로 매일 물 주고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이 상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그게 낙이야. 그러면 매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말 여기 조금만 한 씬은 아니고는 덴드로 배우면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일부러 주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도 뿌리기도 하거든요. 예, 덴드로 배움은. 네. 특히나 덴드로 배움도 조금 뭐 하와이 뭐 이제 뭐 팔레롭시스계가 있고 뭐 노빌계가 있고 뭐 하와이안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덴파레 쪽으로 물은 아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보았어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깔망도 이용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았어요. 자, 요게 1m 정도는 되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주문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요거 이렇게 짧게 있는 걸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기들이 기니까 요 아이는 짧으면서 어때요? 촉이 두세 개가 되죠. 그런데 또개 중에는 나 굵은 거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조금 되게 굵죠? 길고? 그러면서 어때요? 예, 요것도 신화가 세 개예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이 아이가 크니까 어때요? 자는 없어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촉을 보고 저희가 가격을 정한 거라서요.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아가 막 여기서 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두면은 보이시죠? 예, 여기서 촉이 또 나요. 에헤이. 왜? 좀 잡아봐. 이렇게 되면 여기 뿌리고, 이제 떼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떼지 말고 두면, 그 아이는 고아로 자라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꽃을 피지 않고, 여기서 고아를 하나 슬 내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라지를 못했죠? 여기도 슬 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면, 이 아이가 직접 못 자란다 하더라도, 이 아이 옆에서 촉이 나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줄때 여기는 뭐 꽃이 피지 않고 촉이 나오지 않는 한은 요런 데도 물도 한 번씩 쓱쓱 주면 얘들도 직접적으로 먹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방법이, 분해는 습도도 많고 다 좋아.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런데 공중습도를 우리가 올리는 방법을 그냥 공중에다 보세요. 그냥 공중에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아이한테 분사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서 공중에다 이렇게 해주면은, 예. 직접 닿지 않게 공중에서 보세요. 그냥 자요.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해주면 순간 여기 습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하시면 항상 요거 물 들고 직접 분사하지 않고, 예, 뭐 이런 건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서마루님, 울산의 서마루님, 예, 그분 이제 우리 언니는 너무 예뻐서 아침에 그 호접날 아침에 물 주고 점심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줬답니다. 야생에도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이냐고요. 걔 강아지냐고요. 삼시세 때 밥을 주게. 어이? 어이? 우리 언니.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언니. 기본적으로 일주일 어떤 상태냐에 따르지만 일주일, 2주일도 가는 아예 물을 안 주는 수태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셨냐 해서 다시는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안 하려다가 제 영상 보고 다시 시작한다는데 오, 기쁘죠? 보람있죠? 그러나 언니가 또 슬픔을 안을까봐. 해그리님은 그런 적 없어요? 왜 없어요? 저 30만원짜리도 죽이고요. 아니, 난원에서 와서 죽는데, 아이, 걔가 그럴 운명이기도 해요. 제가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또 저면간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서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물 주고 싶은 마음을 공중에다 이렇게 분사하는 걸로, 예, 직접 안 뿌려도 이거 뿌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다 이렇게 분사하는 요걸로 달래 보세요. 예, 직접 닿지 않으면 돼요. 예, 특히나 이런 애들은 매일 줘도 돼요. 얘 매일 줘도 금방 말라요. 10분만 있으면 말라버려요.
다만 물층에서 얼만큼 저장하느냐인데, 이런 아이들은 보세요. 이렇게 쪼글쪼글 입이 헤졌잖아요. 이건 물에다 하루 이틀 훅 담가놔야죠. 그쵸?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냥. 예, 항상,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손놀림이 빠르다기보다도 이게 항상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수태 불리고 그러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해서 나는 왜잘 못해? 쉽게 하지 마시고. 하면은 어제 영상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중간중간 많이 줄인 게그 정도의 영상이에요. 그 이제 A4 수태도 달라고 해서 아유 어떻게 만 원어치 저걸로 재기도 그렇고 해서 손재중으로 뚝뚝 뜯어서 주면 드리면 제가 적자가 나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저울에 대거나 이러면 처음에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주잖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왜 이래라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건 줄 알았거든요. 3만원어치를 제가 구구절절 요게 3만원이 넘고 이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고를 때는 전에 하고 뭔가 상황이 다르면 저한테 한 번쯤 왜 이래요 하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 점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요. 네네네. 손님이 오셔가지고. 원 소리가 들어갔어요. 실장님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요. 그리고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바스켓을 잘라서 하는 걸 하나를 해 볼게요. 네네네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아이가 향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네. 반다예요, 반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고아 심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건 아필름이에요, 아필름.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고아를 달고 있어서 또이 아이도 분주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한 4만 원짜리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분주를 했더니 세 분이 이제 분주한 것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좀 조그맣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예.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필리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게 큰 통인데 지금 어때요? 해그린 수태를 얼마큼 넣었을까요? 자, 1번. 위에만 깔았다. 2번. 전체 수태를 다 넣었다. 3번. 몰라. 지 맘대로 했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개 이제 있는 화분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보세요. 예, 그냥 밑에 반쯤 깔아서 요 아이를 올려주어도 되는데 그냥 있었어요. 수태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요쯤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요럴 때 단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처면 간수할 때는 요거를 담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물을 조금.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못 버드는 게 여기까지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간을 잰다든가 요 상태를 보고 스톱을 해줘야 되죠. 만일에 요게까지 수태가 해서 그냥 요만큼만 그러니까 요만큼을 요거 밑에다 깔았으면 물 넣고 예를 들어서 30ml면 30ml, 50이면 50을 계량을 해서 탁 넣어놓으면 그냥 그건 몇 시간이 가도 얘들이 뭐 50밖에 더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고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요 물을 다 빨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어서 그냥 여기다 넓게 이 넓은 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넣어서 했지만 이 방법은 추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잖아. 나는 전용 화분인데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는 거. 플라스틱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귀한 난을 왜 플라스틱에 심어? 풀분이 때로는 보습력이 좋아요, 여러분. 풀분이 통풍만 잘 되면 그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분해 수분을 물을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습도 유지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50ml 주어서 얘가 축축한 것보다 10ml 주어서 촉촉한데 축축이 아니고 그것이 50ml 주었다고 해도 축축했다가 확 마르는 경우가 있지만 풀분은 10ml 줘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경향은 약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들, 상추 넣어 놓으면. 네. 상추 그냥 이렇게 뭐 밖에 뭐 신문지나 이래 놓으면 그래도 잘 말라요. 근데 어쨌든 비닐 안에 넣어 놓으면 잘안 말라요.
그러면 환기가 안 된다. 그게 장단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쓰면 되겠죠. 아침부터 어째 뭐 주저리 주저리 말이 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원종 호접란 가격 물어봐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나 원종 호접 하나 갖고 싶어. 근데 얼마지? 얼마지? 근데 이제 전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모르고 아 혼자 키우고 싶은데 막연하신 분들은 제가 작으니까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 아무 서슴없이 뭐 그냥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은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왈캐리아나 같은 경우도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쭤봐 주시면 그렇다고 물어봤다고 저한테 꼭 사나요? 아니에요. 그쵸? 이는 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비었네요. 아이고야 여기서 멈췄네. 안에서 뭔가 잘라졌는 건지 여기서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요. 어머 이런 형태도 있네요. 네네네. 엄마야.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불러졌는가 나중에 한번 또 잘라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게 돼요. 제가 이제 마사지 샵을 운영한 마사지 샵 원장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문자를 넣어놨거나 톡을 넣어놨거나 했을 때 늦더라도 하루 안에는 지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게 해드린 지가 그래도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괜히 쑥스럽고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궁금하면은 그냥 문자로 물어보면 저도 아, 예, 어쩌고 여러 가지 말을 안 하고 얼마입니다고 단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것이 마음은 아니고요. 아, 이거 바쁘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많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정신없이 살아요. 그냥 정신없이. 예, 제 옷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하는 말이 너는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사놓고 안 입으니까 옆에서 자꾸 말려요. 네, 그래서 에란게스 비로바 그냥 작은 소통용 그러니까 문을 열고 댓글 다르실 때도 댓글에다 그냥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댓글에 해그리님 잘 봤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댓글에다 점 하나 찍어서 올려도 되고요. 숫자 응원의 숫자. 7이 럭키 세븐이 좋다 하니까는 7번 하나 써서 올려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해보았고요. 이거 쓰리립이에요. 군생오점난 쓰리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꽃대를 안 자르고 있어요. 쓰리립이라는 거는 요 립이 크죠. 요새는 빅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달 페달 이런데 밑에 꽃받침 3개하고 꽃잎이 2개고 립이 하나인 게 난해 조건이라잖아요. 그런데 이 립처럼 생겼죠. 요게 페달이라고 그러죠. 밑에 받침은 받침 꽃받침이 3개가 있는데 그 위에 꽃잎이 2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립 같죠. 요요 입술 같죠. 립. 네, 그 입술이 3개, 립이라는 게 이제 립이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입술. 립이 3개다. 쓰리립. 입술이 3개인 것 같다. 해서 쓰리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잎이 여기 지금 손가락으로 갇히는 이 잎이 요렇게 생겨서 요런 거 비슷해요. 그런데 마침 지금 어때요? 요게 립이잖아요. 입술이에요, 이게. 그게 요것도 입술처럼 생겼다 해서 립이 3개인 것 같다. 쓰리립. 그래서 이렇게 군생호접란 체리인데요. 이 아이가 쓰리립이에요. 요 아이는 그 세월 낚는 농부님에게 있어요. 네네. 고래하시고요. 예. 또 이제 할말 없다가 요래 들으면 여러분 익수미몸이 있습니다. 익시미몸. 익시미몸이라고 익시미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칼라바텐스 있고요. 왈케리아나 요. 요거도 비싸요. 요것도 65,000원인데. 근데 요런 아이들은 3년 이상 키워야 꽃을 볼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유묘라서 조금 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예, 요거 저면 가서 실컷 그 토분에다 담궜다 했더니 쌩쌩해요. 예, 지금도 초코칩에 있기 때문에 레드호야예요. 조그맣게 빨갛게 꽃이 핀다고 해서 레드호야예요. 예, 택배에서 3만 원이에요. 링고 레트샤 요거 8만 원이에요. 그 길게 저쭉 피었었던 그 아이 여러분들 그게 뭔지 이게 뭔지 몰라서 주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스터도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유료 나눔 할수 있으니까 그냥 몇번 화면에 뭐 그거 얼마예요? 이쪽 보시는 건 얼마든지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옥금강 남았습니다. 옥금강. 옥금강 비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부산이니까 이게 싼 거예요. 네. 이렇게 단을 쌓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데요. 그것도 보통 그러니까 촉이 큰 촉이 다섯 개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 촉에서 옆에서 촉이 나니까 큰 촉은 지금 하나죠, 요거.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나고 이러면은 옥금강 루비 이래서 이렇게 비싸요. 예, 이렇게 단을 쌓는 아이예요.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요것만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단단히 올라가는 게 예, 요 아이가 반다 초일리스라고 반다하고 림초렐레 이런 아이들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교배한 거예요. 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마세요.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요렇게 단을 쌓아서 이렇게 크게 가요. 옥금강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반다 교배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원종 호접 다 55,000원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이쁘게 말하면 이어만 바른 생각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그린 TV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냥 드라마 보듯이 네 그냥 예 이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 나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